전북의 한 노인 종합복지관이 초복을 맞아 정성을 가득 담은 삼계탕을 나눴습니다. 전북 임실군 노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17일 초복을 맞아 임실군 지역 노인을 위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 지역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촌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0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삼계탕을 제공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르신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초복날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마련했으니까 우리 어르신님들 많이 드시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실농협 하나로마트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